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자, 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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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디스크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디스크랑도 혼동할 수 있게 허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직성 척추염의 80%가 2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또 사실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때 오면은 사실 디스크인지 아닌지 굉장히 구분이 불가능한 병이에요. 이 한창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할 나이에 네. 허리가 아파서 네. 이렇게 뭔가 이름만 들어도 강직 더 아플 것 같은 이런 병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불쌍하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질환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하고 초기 증상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네. 전혀 다른 질은 강직성 척추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발견과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직성 척추염 듣기만 해도 좀 겁나잖아요. 네, 뭔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네, 막 굳어버리는 것 같고. 이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병인지 우리 김홍식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강직성 척추염은 굉장히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척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이거든요.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걸 들어보실 게 모르겠지만 이게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피부라든지 신경, 근육,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네. 루푸스로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척추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절이 침범할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허리 발에 바로 밑에 있는 골반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척추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연결해주는 척추뿐만 아니라 인대, 디스크, 그리고 건이라고 해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기 발견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허리가 뻣뻣해지면서 척추가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치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 허리가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더 굳어서 아픈 병 맞습니다. 예, 예. 오, 그렇구나.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골반 있는 데가 좀 아픈지 좀 됐거든요. 근데 허리도 좀 뻣뻣하고 잘 때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침만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낫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빳빳한 게 더 심해지더니 뭔가 또 병원을 갔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통증을 그냥 넘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병명을 얻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 증상이요 선생님 네. 이게 허리가 좀 뻣뻣하고 잘 때 아프고 아침이 지나서 좀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게 강직성 척추염의 그 증상인가요? 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척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면 허리가 좀 삐었나? 네. 내지는 뭐 디스크인가?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초기에는 오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특이점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네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장끝에서 뭐 허리에 뼈다 담이 들렸다 또는 허리가 디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주로 우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할 때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더 증가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낮에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근육이 좀 풀리면 오히려 통증이 경감이 돼요. 그쵸, 하지만 그쵸. 좀 쉬거나 쉬다고 해서 허리가 또 통증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주무실 때 푹 쉬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막 더 심해지기도 하고 더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조 강직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이 뻣뻣해진다. 조조 아침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가 흔히 좀 의심해 볼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 뻣뻣하고 통증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든지 2시간. 이상한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간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구독자님들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좀 땡기고 저려. 저리는데 아래로 뭔가? 쭉 뭐가 내려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척추염은 허리가 아프면서 그 위치가 이 골반까지, 그 엉치 약간 아래까지 정도만 내려가지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척추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류마티스 질환이 전신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피로감도 있고 무력하고 약간 좀 주관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조금 더 진행했을 텐데 이게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는 흉곽의 움직임도 좀 타이트해지고 뻣뻣해져요. 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흉곽이 제 활동, 그러니까 가슴이 들쑥날쑥한 게 좀 점점 제한이 된다는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담 걸리면 숨도 못 쉬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아픈데 네. 담 안 걸리셨나? 네. 근데 이제 그건 급성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증상이 오래 가거나 3개월 이상이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아,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이요. 사실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증상만 있지 이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쵸. 우리가 뭐 MRI를 찍어도 그렇게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상당히 진행되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병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아픈데도 병원 가면 뭐 삐었다 그러고 그쵸. 그냥 근육이 염자. 말이 다 달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의 초기에 뭐 이런 퇴행성 디스크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 시술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좋아지지 맞습니다. 않죠. 근데 충격적인 게 이제 안과 질환이 사실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허리가 아픈데 눈이 아파. 그게 전신질환이니까 약간...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뭔데? 그러니까 눈 쪽에만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런 이제 심장 이제 그쪽에도 이제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눈만큼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사실 이렇게 아까 우리 김홍식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신에 있는 관절, 그리고 뭐 심장, 눈까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신질환이라고 봐야 하죠. 그럼 이 강직성 척추염은 왜 걸리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요? 아쉽게도 이제 확실히 원인이 밝혀지진 않아요.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면역 체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체계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결을 같이 하는 변도 있겠지만 아직 명확한 질환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원인을 알면 딱 해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아쉽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검사 중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HLA-B27이라는 어떤 검사가 있어요. 그 항체 검사를 하는데 강성 척추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한 90% 이상이 이거에서 양성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인종별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인이나 어떤 유럽인들 많고 아프리카인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그런 좀 신체의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연구까지는 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요. 100%는 아니지만 약간 90% 이상. 네. 약간 이렇게. 약간 의심이 되지만 그래서 조금 의심은 된다 이 정도. 예예예. 예. 네. 실제로 이제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왔다 갔다 해도 제대로 잘 모르고 대본에 있는 분들이 그냥 허리만 대부분 아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뭐 정형외과에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근데 계속 아프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단 난민이라고 하죠. 네. 진단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평균적으로 보면 그 진단,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고서 진단을 받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별의별 치료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강직성 척추염에 뭐 전부 다 이제 그 아주 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증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진단하기가 힘들고 이제 지르다 보면 이제 치료하기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별로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미리 이거를 진단을 받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치료가 빨라지면 이 강직성 척추염을 진행을 좀 늦추게 할 수도 있고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치료보다 진단을 더 정확하게 그렇죠. 빨리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근데 뭐 이제 진단도 중요하지만 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강직 뻣뻣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했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러냐 그렇게 그렇죠, 간과하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세 시간 동안 너무 뻣뻣해. 근데 오후에 가니까 좀 풀려. 그런 경향이 3개월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건 진행한 편인데 가슴이 이제 운동이 조금 이제 불편해. 네, 불편하고 뻔뻔 제한된 거여서 댁에서 요즘에 좀 간단한 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가슴 둘레를 한번 재봤어요. 그거를 가장 들이마시고 딱 재고 그다음에 내쉰 다음에 됐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그게 5cm 이상은 차이 나거든요. 정상적인 원래 분들은. 정상적인 분은. 근데 이제 뻣뻣해지는 분들은 5cm 이하예요. 아, 그럼 내 흉곽 운동이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오, 흉곽 운동이라고. 예, 흉곽 운동.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지개 펼까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번 쑥 구부려 봐요. 근데 예전에 내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끝이 좀 되고 했는데 이게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러나 그런 거 관과할 게 아니라 이제 시기 내가 좀 의심돼서 해봤더니 점점 좀 약해진 거 너무 뻣뻣해. 이제 물론 의학적으로 이제 그 표시해서 하는 어떤 쇼버 테스트라는 테스트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거를 자각을 한다면 병원에 한번 와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신 질환이다 보니까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원장님께서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하듯이 우선은 이제 처음에는 약물치료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쓰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또 진통제로 대충 아 진통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저 이렇게 진짜 하세요. 궁금해서 그죠?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환자분들 만나면 우리 필드에서 만나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뭐 진통 소염제 아니면 뭐 항생제 맞아요. 뭐 이런 말은 또 아 그거 쓰면 안 좋다고 얘기들 이렇게 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통 소염제 진통 효과도 물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통이 돼야 여러 가지 운동을 안 아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뻣뻣해지니까. 그쵸. 하지만 여기서 주안점은 소염. 염증을 가라앉힌다.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래서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혀서 이런 그 염증 반응을 좀 약화시켜서 치료의 목적을 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우선 약물치료 먼저 하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안티 TNF 알파라는 생물학적 제제 좀 더 그런 전문적인 약제들이 있어요. 약품. 네, 그래서 그런 약품들을 좀 써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의약품이니까 병원에 오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생활 관리도 좀 잘 하고 그래야 그럼요. 되는 그런 질병이네요. 예. 그렇죠, 선생님. 예.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듣기로 이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엇보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같은 이 추운 날씨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허리가 또 뻣뻣한 날에는 또 움직이기 싫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런데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을 가진 사람들은 운동을 꼭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그래요? 중요해, 제일 중요해. 추운데? 아, 그럼. 나 허리도 뻣뻣하고. 어쩔 수 움직이기 없어. 싫은데?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아래쪽부터 점점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뼈가 우리가 실제로 뭐 뱀부 스파인이라고 해서 대나무처럼 변해요. 뻣뻣해져 버린단 말이죠. 진짜로요? 네, 뼈로 이렇게 굳어버려요. 점점 굳어지는 뼈, 강직돼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엑스레이 보면 진짜 대나무처럼 보이는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자꾸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좀 스트레칭하면서 자꾸 늘려주고 유연하게 해주라는 건데 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질환의 특성상 몸을 움직여야 통증이 경감되고 염증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쵸. 아쉽게도 좀 병이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점점점 굳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굽어요. 네, 굽어지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굽어지면서 자꾸 땅을 보게 되고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후만이라고 하죠. 더 심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보면은 환자분들이 통증도 있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눈을 치켰더니까 뭐 불만이냐 이렇게 그렇죠. 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렇겠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굳어지더라도 유연하게 하고 또 자세를 올바른 자세에도 약간이 굳어져야지 이게 점점점 굽어지게 되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중력 때문에 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스트레칭 같은 게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또 운동을 하는 거 가장 좋고요. 그럼요, 선생님. 이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리피티비. 리피티비 보시고 네, 리피티비 보시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근데 사람들의 통증이 심하면 자꾸 이렇게 오그려서 자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아프니까. 그런 자세가 내 몸을 굳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자꾸 몸을 쭉쭉 펴가지고 항상 바른 자세 쭉 펴지도록 해줘야 바른 자세로 굳어버리거든요. 굳는 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다시 힘들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꼭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허리가 똑바로 이제 일자 허리가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허리베개 쓰시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무릎이 굳어버리면 허리가 굳어버려요. 무릎이 굳어. 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쭉 펼 수 있게 발목 밑에 베개를 놓고서 다리를 쭉 펴고 계시고 목 베개도 높은 베개를 쓰면 고개가 앞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쵸. 항상 낮은 베개를 써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침대를 사실 뭐 딱딱한 침대를 쓰라는 이야기는 지금 잘 안 하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딱딱한 침대를 써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반듯하게 굳어버리거든요. 이게 보통 한 40대 중반이 되기 시작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더 진행을 안 해요. 안 해요? 예, 보통 이제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만 진행하라고 그 이후에는 진행을 안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그런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따져보면 뭐 0.2-3% 밖에 안 되지만 또 사실 잘 모르고도 계속 이제 방황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미리 조기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나중에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꼭 진단을 잘 받고 그쵸. 치료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다시 꾹꾹꾹 누르시고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